배우 부상자는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씨, 서현 씨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모든 화제성 지표를 석권하며 배우 김수현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서혜지 씨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도발적인 대사와 고혹적인 고문형 스타일을 연일 화제시키며 2020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등극했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씨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핫이슈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서혜지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문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상처도 많이 치유되고 많은 보람찬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핫 이슈 상은 저희 팬분들이 주신 사랑으로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해외 예예분들 예겔, 예지예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